대한민국 공직 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뭡니까? 집단 체면이라도 이런 집단 체면에 빠질 수 있을까? 사회가 이렇게 이성을 상실해 버릴 수 있을까?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의 유력 후보들은 어디서 출마하든지 간에 낙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나오든, 원희룡이가 나오든, 나경원이가 나오든, 지상훈이 나오든 이길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발견도 아니고 위대한 발견도 아니고 더불당과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을 해서 2017년 대선부터 8번이나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자명한 여러분들 사실이고 더 이상 논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어디서 출마하든지 간에 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를 차출하든 원희룡이를 차출하든 나경훈이를 뭡니까 전략지구에 투입하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조건영 기자가 여당 크지는 한동훈 역할론 원희룡 역할론 당내 용산참모들 흠지 가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들 다 떠드는 겁니다. 다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세면이 돼 가지고 네. 완전히 뭡니까 뭐 보드카를 몇 잔씩이나 만들지 모르 만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절대 못 이긴 겁니다. 한동훈이를 종로에 투입하든 흠지 에 투입하든 비례대표로 하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김은혜를 어디 투입하든 강순규를 어디 투입하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심 없는 사람이 주장인 겁니다. 국민의 힘이 인요한인을 서대문갑에 넣든 한동희를 종로에 넣든 원희동이를 종로나 고향에 넣든 김원회를 분당을에 넣든 나경원이를 동작을에 넣든 박민실을 분당을에 넣든 강성규를 홍성예산에 넣든 간에 너희들은 아무도 안될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표를 만들기 때문에 표를 조작하기 때문에 달성은 되겠죠 주경호는. 윤재욱을 달서 어뢰 이름 투입하는 건 되겠죠. 왜? 대구, 경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그래도 조작하더라도 뭐지요? 당일 투표에 압성을 가져줄 거인가 되겠죠. 나머지 수도권은 전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복했다시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에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상향조절해서 부풀리고 그곳에 삭보한 전국의 329만 표에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들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 후보에게 골고루 이름 나눠주게 되면 은 수도권 지역 서울에서 49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3석 경기도 58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1석 인천광역시 13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로 석이 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당의 순외부들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고, 윤대통령도 다 여러분들 그것을 회피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그러니 어떻게 인간들이 인생들을 그렇게 사느냐 이야기죠. 너가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살았냐 이야기죠. 그동안 여러분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으니까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갑자기 바보천치가 되버렸냐 선거 부정 앞에서는 왜 그렇게 선관이 너무나 작은 당신이 돼 버렸냐 이야기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대통령이란 자리에 올라간 사람까지 무슨 일을 했기에 선관이 앞에서 그렇게 너무나 작은 당신이 돼 버렸냐 기가 찬 이야기인 거제 이야기의 요지는 조갑재가 저보고 이름들 뭐죠? 사기꾼이라 이야기하죠. 나는 조갑재가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공병원한 사람은 20대 이름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살 훈련을 받고 지금 60대 초반이지만 거짓말 하거나 사기를 치는데 그런데 이름들 익숙한 사람이 전혀 아니고 특히 선거 문제는 자신이 나고 자란 조국의 이름 명운이 걸렸고 동포의 이름들 그냥 그야말로 운명이 갈린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숫자,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여러분들 뭐죠? 사바사바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비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는, 여러분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뭐라고 합니까? 더불당과 여러분들 남조선 선관위가 협력을 해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8번이나 사전투표, 특별수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무슨 사연에서 이름 뜯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이름 죄값을 저지를 겁니다. 그 죄값을 본인이 저지르겠지만 백성들은 다이름 노예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본인이 이름 죄값 치르더라도 국민들이 노예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무진장 어려운 일이겠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직시하냐 예부란 것은 인간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짐승의 길을 가느냐에 여러분들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나 언론계가 모두 다 짐승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대가를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여러분들 70년 만에, 80년 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수십 년 수백 년이 될수 있는 일당 지배체에 들어간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뭐 신문마다 뭡니까? 인류안이 어떻고, 한동훈이 어떻고, 원희룡이가 어떻고, 김원희가 어떻고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슨 덕을 얻겠습니까. 짐승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후손들이 참정권을 박탈 당한 상태에 일당 지배체제를 살아야 되는 그런 세월이 되는데 그런 세월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어묵하게 지금 여러분 홍콩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떠나거나 아니면 은 그냥 예 중국식의 여러분들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봉으로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7번이나 즐겨 사용해왔던 국민의힘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특별수 100장당 일정 부분을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더해주는 그런 소위 조작가 방식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종사기수법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들 강력한 메가톤급 사전 투표 조작 방법입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인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의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 투표율을 일단 부풀려서 발표하고 실제 사전 투표율과 발표 사전 투표율 사이의 격차만큼의 가짜 및 유령 사전 투표자들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 그걸 어디다 쑤셔 넣어 주는 겁니까? 모두 다 더블 당 후보한테 쑤셔 넣어 주면은 더블 당 후보가 어떻게 압승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율을 7.5% 정도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 그다음 에 이런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 37,473표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유령 사전 투표라스를 이걸 누구한테 이런 집어 넣어 줬습니까? 더블 당 후보인 진교훈이에게 강서구의 20개의 동에 관내 사전투표 특표수하고 거소투표 그 이름 투입해가지고 압성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만들어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빈이가 이끌고 있는 남조선 선관위가 압성을 만들어준 거다 이런 미친 일들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 지도층들이다 원희룡이가 어떻고 뭐인유한이가 어떻고 뭐 나경원이가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 당신들은 땅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후손들이 신음 소리와 고통 소리가 눈에 안 밟히냐, 귀에 안 들리냐? 에? 윤 대통령은 자식이 없다고 칩시다. 원희룡이는 자신이 없냐? 너그다 새끼들 없냐? 너그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이야기죠. 권력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가고 나면 다 그만인데 후손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그냥 선관위가 뽑아주는 대통령을 모시고 그냥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을 지금 여당이 적극 부역하고 협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적극 부역하고 협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윤 대통령의 감방을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이렇게 감, 여러분들 그냥 노예 상태로 빠진 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야기죠.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발생했고 그 부정선거가 바로 새로운 수법의 사전 투표, 특별수 조작방법이고 그것이 2024년 총선에서 불을 보듯이 뻔하게 적용되 가지고 그냥 더블당이 뭡니까. 200석을 돌파하는 것이 식은 죽 먹는 것처럼 꽤 쉬운 일이 돼버렸는데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입을 다으냐 이야기에요. 응? 그걸 이런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입을 다으냐 이야기. 그걸 이런 검찰총장이 어떻게 입을 담으냐 에그 피해자 가운데 하는 여당이 어떻게 입을 담으냐 에다 인생들 헛산 겁니다. 나는 고관대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권력이 그렇게 맛있고 이런 좋은 걸 모르겠지만 그냥 한 개인으로서는 완전히 그냥 비스트 짐승 수준인 겁니다. 선관위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당일 투표 이전인 10월 7일 이틀간 이름들 사전투표 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작해서 발표한 거 아닌가? 언론에 이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역대 지방 선거와 재보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2.64%입니다.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 이야기요.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사전투표 선거 명부도 없이 이름들 선거 치루는 나라가 어딨냐예요. 100명이 선거를 했는지 사전투표에 200명이 선, 선거를 했는지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 이야기죠. 어? 선관위 놈들을 어떻게 믿냐 이야기입니다. 선관위 놈들이 22.64%가 사전투표를 이런 발표했으면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 이야기죠. 다 가짠데.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 이런 밤을 새가 이런 분석해보니까 그대로 무슨 신용사기 수법을 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7.49%만큼 뻥튀기 시키고 실제 투표율은 15.43%와 선관위 발표 가짜 사전투표는 22.96%의 격차인 7.49%를 뻥튀기한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누구한 함께 쑤셔 넣어줬습니까 한 표도 뭡니까 국민의힘에 김태호와 함께 주지 않고 진교훈이 한께 다. 쑤셔넣지 않습니까.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어떻게 쑤셔는었지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셔넣은 거를 이 푸른색이 뭡니까. 선관위가 보너스를 준 겁니다. 진교훈 더블당 후보에게. 진짜 사전투표장만큼 선관위가 쑤셔넣어준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20개 동에서 여러분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진짜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수에다가 그만큼을 선관위가 보너스를 줘 가지고 두 개를 다 해서 가짜 사전투표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국민들한테 뭐 진짜처럼 공표한 겁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하는 선관위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김용빈이 윤석열이 이름 임명한 김용빈이 79학번 서울법대 출신의 김용빈이가 뭐라고 합니까 선거범죄집단의 수계이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거는 괴수다 이야기죠. 너거는 수개다 이야기죠. 너거는 새끼가 없냐 이야기죠. 너거는 새끼가 없냐 이야기예 너거. 이런 부정 선거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사람이 입을 탁 다물고 당청 소통이 뭐 어떻고 현장을 가면 가슴이 울컥한다. 이런 썰자대이 없는 일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비슷하다. 짐승이다 이야기. 이런 짓들을 앞으로 뭡니까? 2024년 총선에서 그대로 할 건데, 그대로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제도 개혁을 통해서 막아달라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 다음에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런 분노하는 국민들의 이런 여망인데, 그걸 다 깔아문 게 인간들 참, 지금 이스라엘과 이런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 그 하마스의 터널 도시를 진압해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민족들이 아는 것. 나는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하나는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야무짐과 그 확실함, 그 책임감. 두 번째는 그 싸우는 이름 젊고 젊은 병사들의 그 애국심. 이렇게 선거마다 도덕질한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애국심이 생기겠냐?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권력을 도덕질하고. 세금을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인간들이 다 이런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 애국심이 생기겠노?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말이 되는 짓이가 윤석열이가 다음에 감방으로 가든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지가 선택했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뻔히 보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그 양반이 자식이 없으니까 뭡니까?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아들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그 애들이 앞날이 뭐 나는 얼마 안 살라, 이제, 이제 뭡니까? 보너스로 사는 거니까, 자식들 그렇게 생각하고, 손자, 손녀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서 참 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앞으로 선거래에서 7.5%를 조작하게 되면은, 더블당 2 1 4까지이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를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들 참 나도 조선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라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여섯 분이 하나 나라가 돼 버렸냐 이죠 그걸 이름 못 고쳐가지고 이제 선거 부정이 제도화 가 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이름 나라라고 부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남조선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 우리가 생활이로 살아갈 때도 문제를 항상 정확하게 진단해서 문제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회사에서 이러 수출을 많이 하는데 크레임이 생기면은, 예? 미국에서 제품을 쓰다 크레임이 생기면 날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크레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은 그런 절박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세일자하고 영업사원 1호라고 여러분들 언론들이 다 부추기는데 무슨 세일들 하겠습니까? 30년 동안 뭡니까? 봉급받아산 사람이. 저도 작은 자영업을 했습니다만은 자영업하는 사람들 뭐죠? 매일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일치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뭐죠? 들어오는 돈 받아 나가는 돈이 많으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일들는 무슨 세일 입니까 평생 봉급생활한 사람이.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침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정선거가 계속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4.15 총선 조작 이전에 17석의 국민의 힘 몫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작해서 여덟석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 여덟석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세석된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 총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모른 시침미를뗄수 있냐 난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납득을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온 신문마다 그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도배질을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 시치미를 뗍니까 어떻게 시침을 뗄수 있냐, 이야기죠. 그러니 선거 부정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15 총선의 자당 후보가 130여 명 정도가 선거 무조소송을 제기했는데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응? 입을 다물었으니까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 대선을 거쳐서 지방선거를 거쳐서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나도 뭐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기가 목이 아픈데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자기 당의 여러분들 후보들이 130명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다 입을 담은 것이 국힘당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패해도 싸겠지만 참 그걸 믿고 따르는 보수적 색채가 강한 국민들이 여러분들 참 딱한 거죠. 여러분 4.15 총선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 25%를 사전 투표일 부풀리기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6.7%가 나옵니다. 그 6.7%를 조작한 것이 4.15 총선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7% 이름 환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국힘당이 조작 이전에 17석을 차지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짐승들의 이름 대행진입니다. 이 나라는. 지도자들 가운데 모범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사기가 그냥 몸에 베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 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